안녕하세요, 컴지입니다. 오늘은 다크플래시에서 새로 나온 DK260 에어 메쉬 RGB 케이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컴퓨터에 대한 가격과 사양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아쉬운 부분과 좋았던 부분,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쉬운 부분은 강화유리, 여기에 나사로 체결을 하는 타공 방식의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죠. 이 방식이 한때 많이 썼던 방식인데요.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내구성이 많이 약해진다. 파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, 이제 이런 방식은 잘 사용하진 않고, 스윙 도어나 슬라이딩 도어 방식,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, 아쉽게도 타공 방식을 사용했더라고요. 근데 이 부분은 스윙 도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? 일단 이 케이스의 가격은 43,000원입니다.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 43,000원짜리인데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들어 있어요. 아쉽게도 호환성은 조금 떨어집니다. 그래도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4만원대 있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.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상단이 좁아요. 상단이 좁은데 상단팬이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CPU 전원선 같은 경우 장착하기가 어려워요. CPU 전원선을 장착하려면 상단팬을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.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조립할 때는 전원선을 꽂고 조립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유지보수 할 때는 좀 어렵죠. 상단팬은 무조건 분리를 해야지 파워 테스트 같은 걸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크플래시에서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상단이 좁은데 상단팬이 달려있는 경우에 CPU 전원에 눌려가지고 너무 장착하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기믹이 들어있습니다. 이 구멍에 맞춰서 팬을 달게 되어 있어요. 보통 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요.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CPU 전원선이 걸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케이스는 이 팬을 위해서 별도로 타공을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놨습니다. 상단팬을 위한 타공을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CPU 전원선 장착은 불편할지언정 CPU 전원선이 눌리지가 않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. 하지만 유지보수는 어렵다는 거. 그래서 상단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강추드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단팬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. 조립할 때는 상단팬을 먼저 빼고 메인보드 넣고 CPU 전원선 꽂고 그 다음에 상단팬을 집어넣으십시오.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좀안 이쁘게 선이 올라갔어요. 이게 왜안 이쁘게 올라갔냐면 USB랑 오디오 케이블이 짧습니다. 다행히 장착은 잘 됐어요. 장착은 됐는데 앞에서 선 정리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. 이건 조금만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에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. 물론 상단에도 먼지 필터 있고요. 전면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전면 뒤쪽에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. 이게 마그네틱이에요. 자, 마그네틱인데 또 어떠한 기믹을 해놨냐면 전면팬이 흡기잖아요. 흡기다 보니까 앞에 먼지 필터 같은 경우 앞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. 쏠려서 이 팬에 닿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다크플래시에서 그걸 방지하고자 여기에다 나사로 박아놨습니다. 이 먼지 필터를 빼서 청소하려면 이 나사를 풀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. 솔직히 이 먼지 필터를 빼서 청소할 일까지는 없다고 봅니다. 요거 그대로 물로 씻어도 돼요, 사실. 청소를 그냥 빨아들여도 되고.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신경 많이 썼죠? 이 케이스의 최대 장점은 이 전면 케이스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았습니다. 특히 마크를 이 끝에 위치함으로써 포인트가 또 됐죠. 케이스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팬은 전면에 3개, 후면에 하나의 고정 RGB 팬이 들어있고요. 상단에 2개는 RGB가 없는 논 RGB 팬입니다. 이 고정 RGB 팬은 LED를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. 상단에 버튼이 있어요. 전원 버튼이 있고요. 상태 표시등 있고 리셋 버튼 있고요. USB 2.0 두 개, 마이크, 오디오, 그다음에 3.0 하나 있고요. 옆에 보면 LED 버튼이 있습니다. 이 LED 버튼으로 이 RGB를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.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RGB를 싫어하신 분들도 하셔도 돼요. 이렇게. 팬 자체가 꺼지는 게 아니고 RGB만 꺼지는 겁니다. 제가 사실 팬 소음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뭐랄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풍량도 적당하면서 소음도 낮아요. 이대로 써도 소음 문제는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. 보통 그 소음이 없으면 풍량이 너무 약하거든요. 근데 얘는 그래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우측면 한번 봐볼까요? 우측면 나름 선 정리는 제가 처음 한거 치고 잘한 것 같아요. 우연치 않게 잘된것 같은데 제가 싫었던 부분은 역시나 팬선이 좀 짧습니다. 요즘 케이스들이 팬선이 좀 짧게 나오는 추세예요.
특히 상단 펜선이 굉장히 짧습니다. 저는 원래 펜선을 이렇게 정리하진 않아요.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. 펜선이 좀 길면은 이게 밑으로도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. 옛날 케이스들은 이 밑에가 됐었어요. 요즘의 케이스들은 펜선이 짧아지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좀안 좋아하는 방식이긴 한데, 그래도 깔끔하게 된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롤렉스 방식이고요. 펜 속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. 여기 이제 하드베이도 따로 있고요. 아쉬우면서도 잘 맞는 것 같은,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강판 이런 거는 케이스 4만원대랑 비슷합니다. 두껍진 않아요. 그렇다고 엄청나게 얇진 또 않습니다. 선정리 공간도 충분하고요. 이 정도면 다 한것 같은데? 아,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뒤에. 뒤에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후면펜에 그릴이 붙어 있어요. 예전 파워서플라이에 이런 그릴이 붙어 있었죠. 약간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뭘 느끼냐면 뒤에 안 보이잖아요. 요거 철 단가 좀 낮춰가지고 케이스 가격 좀 내려주지. 상단펜 빼고 가격 좀 내려주지.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좀 특이하게 뚫렸습니다. 요거 두 개는 왜 뚫렸는지 모르겠어요. 요 부분이 이제 레트로 감성이 있다. DK260 에어 조립해본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. 케이스 매력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 마음에 드시고 상단 펜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